청년들이 힘들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시리즈의 첫 번째 일자리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취업 준비하는데 학원비, 생활비 등이 부담되신다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취업을 성공한 경우 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둘, 힘든 취업난에 많이들 지쳐 계시죠? 지자체 청년센터에서는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리, 진로상담, 이력서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까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셋,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인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구직과 창업하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주거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